외장 하이루프는 동일하기 때문에 한 지붕, 그리고 실내 구성 요소는 3대 다 다르기 때문에 3취향, 즉 오늘 한 지붕 3취향 영상 주제로 담아 보겠습니다. 가시죠. 맑은 가을 하늘,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카니발 세 대가 동시에 출고가 되는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외장 쪽은 모두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 동일하고요.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실내 쪽은 완전히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2022년식이고요. 실내 컬러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1열조, 그리고 2열조, 그리고 3열의 독립 시트 비추고 있습니다. 자, 바닥 쪽은 정글 매트가 깔려 있네요. 오래간만에 보는 정글 매트. 그리고 베이스로는 그대로 순정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 모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석에는 역시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그리고 측면 쪽에는 순정 커튼 사용하고요. 상부 쪽에는 아트원에서 늘 강조했던 29인치 안드로이드 QHD 모니터 현재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본 차량 후석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후석 쪽 4열 싱킹 시트 유지, 그리고 1열, 2열, 3열 독립 시트 유지, 그리고 3D 매트 깔려 있고 그 밑에 싱킹 시트가 이렇게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석 쪽에서 상부 비춰보면 코튼 베이지, 그리고 실내 쪽 센터 쪽에 블랙 컬러와 베이지 컬러가 있는데 역시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다음 차량은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2022년식이고 실내 컬러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코튼 베이지와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 보조석 쪽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자, 본 차량은 새들 브라운 컬러에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쿠션 빵빵, 그리고 버킷 헤드레스트가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감을 덜할 수가 있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매트 되어 있고, 아직 라인 매트는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 측면 쪽, 2열 쪽, 바닥 쪽은 방금 보신 거와는 대조되게 평탄화 및 요트 바닥이 2열과 그리고 3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석 쪽 비춰보면 후석 쪽은 많이 보신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측면 쪽은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늘 비교한다고 했죠. 상부 쪽은 역시 무시동 상태에서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온 상태고요. 자, 역시 후석 쪽으로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후석 쪽 비추기 전에 아래쪽 딱 비추면은 이제 다 아시죠? 아, 본 차량은 전기 장치가 되어 있고 무시동 히터까지 장착이 되어 있구나. 후석 쪽에 전기 장치 열어보면은 3세대, 4세대 신형 카니발 신의 한 수,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 다른 차량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여기엔 인산철 배터리 100A, 그리고 무시동 히터, 주행 충전기 40A가 내재가 되어 있고, 나머지 공간은 이렇게 수납으로 쓸 수가 있는 싱킹 공간의 활용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고, 역시나 운전수수석, 그 다음에 2열, 3열에 두 명이 탑승할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상부 쪽에는 이렇게 안드로이드 탑재된 29인치 모니터, 센터 등 역시 동일한 베이지 컬러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자, 본 차량은 둘둘, 그리고 황제 차박시트 두 명. 평소에는 데일리카, 주말에는 이렇게 두 명이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에서 전기 장치를 켜고 한겨울에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모두. 후석 쪽에 커튼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세 번째 차량 비춥니다. 세 번째 차량도 역시 측면에서 비출 건데, 본 차량도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 동일하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 아트원에서는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이제 미스틱 그레이 모두 수용을 하고 있고, 당연히 취향 존중 해야죠. 그리고 보조석 쪽에는 10.5인치 설치형 모니터 동일하게 장착되어 있고, 본 차량은 새들 브라운 순정 시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바닥 쪽에는 대부분 많이 하는 컬팅 자수 베이스로 일렬과 트렁크 되어 있고, 상부 쪽에는 이렇게 아톤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열. 2열 역시 요트 바닥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4세대 기본이죠. 평탄화 및 요트 바닥. 본 차량은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나요? 로우 브라운 컬러 2열과 그리고 3열 쪽. 그리고 후석 쪽 비춰봅니다. 후석 쪽에는 이렇게 독립 시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요트 바닥을 하는 이유 모두 아시죠? 청결 유지는 기본이고, 아톤에선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 할 정도로 견고하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측면 쪽 살펴봅니다. 햇볕, 열기, 한기 차단하는 아톤 집착 생산한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 기아 순정에 장착되어 있는 주름식 커튼과 늘 비교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도 한번 비춰볼 건데요. 역시 무시동 상태에서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들어온 상태고요. 아톤 글로벤나 하이루무진의 가장 큰 장점이죠. 이렇게 무시동 상태에서도 영상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센터 쪽, 사이드 쪽 앰비언트 조명도 예쁘고,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과 늘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자, 본 차량도 역시 센터 쪽에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센터 쪽에는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가 있는데, 세 차량 모두 베이지 컬러를 선택했네요. 오늘의 퀴즈 정답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본 차량도 측면 쪽에서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 후면 한번 비추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왜냐? 세 대 동시에 유튜브 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본 차량 후석 쪽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기아의 지급품 이렇게 나와 있고요. 후석 쪽에 싱킹 시트 4열 그대로 유지한 상태고요. 그리고 2, 3열 요트 바닥, 그리고 독립 시트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 후석 쪽에는 이렇게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이 들어와 있네요. 후석 쪽의 커튼도 역시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 주름식 커튼과 비교해야 될 사항, 즉 시인성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 주름식 커튼은 옆쪽에 시인 가리는데, 아톤 글로벤 하이루무진에 장착되는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는 이렇게 시인성이 확 트인다는 것도 비교 대상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개의 차량 모두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기아에서 이렇게 차량 주문하면은 요즘에 가솔린은 7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본 차량 세 차량 모두 가솔린 차량이고, 이미 아트원에서는 5월에 기아 쪽에 사전 계약을 해 놓은 차량들입니다. 하이리무진은 기아에서만 출고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아트원 역시도 특장, 즉 승용 특장 제작자로 국토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기아에서 원 제작자 차량 출고해서 이렇게 하이루프 실내 튜닝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이리무진 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빠른 출고,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외관 디자인, 실내 구성 요소 등을 비교해서 구입하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대한민국 정말이지 가을 하늘 미세먼지 없이 맑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같은 패밀리카가 있으면은 여행 생각해 볼 만도 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아톤24 영상 계속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자 2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아참, 퀴즈 하나 냅니다. 자, 세 차량 모두 동일하게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 외장, 그리고 실내 쪽에는 전혀 다른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부 쪽, 하이루프 상부 쪽 안쪽에 동일한 사양이 있는데 컬러입니다. 알아 맞추시는 분들은 미라클 더싱 바로 선착순 한 명 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아트원24 채널이었습니다.